내 이름은 잉유비. 오늘 입양하수에서 여자친구 구해야지. 나의 착한 마음씨라면 여자친구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시잖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아 저기 네? 저기 제가 오늘 입양하수 거의 처음 하는데 그거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봐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저랑요? 냉 저기요. 냉 세상이란 짝이 있는 거예요. 당신같이 거지는? 거지랑 사귀어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귀티 나고 이쁜 사람은 멋있고 잘생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저 돈 많은데. 돈이 많으면 노트북 좀 사세요! 이 거지야! 아, 오늘 기분 잡쳤네. 오빠! 오빠들 어디 갔어? 아이, 날 이렇게 무시해? 내가 진짜 모습을 꺼낼 때가 됐구만. 안녕하세요. 허저 쉐 드래곤. 어머 잘생긴 오빠, 내 남자친구 하지 않을래?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네? 아 어젯밤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지나가던 누비랍니다. 거짓말! 네가 아까 나 무시해놓고서 사귀자고?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너 아까 너 나랑 사귀었으면은. 아니야 아니야 사귈게요. 이 기린을 주려고 했는데. 어? 이 네온 기린 군침이 싹 도는데 제발 저랑 사귀어주세요. 가지마 오빠. 너같이 돈만 밝히는 사람은 싫다고. 오빠 내가 언제 돈만 밝혔다 그래. 난 속을 봐. 오빠의 속은 깔끔했다고! 뭔 소리야. 네 여러분들 어쨌든 사항을 잘 보셨나요? 어쨌든 오늘 바로 공개 서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몰래카메라를 할 건데 저희가 뉴비인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 가서 사귀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서 그 후에 부자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분들의 반응이 정말 다를까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다를 것 같아요? 리아님? 아, 제 생각에는 다를 것 같아요. 저만 보세요. 저도 방금 기린 보고 눈이 헷갈려버렸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공개 서버로 가죠. 잉여맨 로블록스 잉여맨. 네 여러분들 공개 서버에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여자친구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왕 초보처럼 모습을 바꿨고요. 공개 서버에 가서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다면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볼게요. 어 저기 아리님 계시네요. 자 아리님한테 말을 걸어보죠. 아리님 아주 이쁘신데요. 아 네 이러네요. 자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 하실래요? 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리님의 반응은?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저랑 사귀실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자마자 여자친구 한다 그러면 네? 이러는데요? 와우. 어? 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가 이렇게 볼품없는 뉴비의 모습이지만 저를 따스럽게 감싸주는 그녀에게 멋진 프로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내 여자. 찾았다 나만의 별. 왜 못 들어오지? 잠금 아니에요? 어디 갔어? 그분 어디 갔어? 거짓말 쳤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녀요. 아리님 어디 가셨어요? 구독. 뉴비 모습으로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인가? 어? 반야나님 찾았습니다. 반야나님 말을 걸었습니다. 네 너 내 심장 건드지 마.
당신은 바로 제가 태어나 처음 살아간 여자입니다. 제 여자친구 하실래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니요 아니요. 바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자, 바나나님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변신을 해서 고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습이 아니라면 바나나님은 저를 받아주실까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름도 왕부자 뭐 이런 걸로, 왕부자 네온펫 보유 중 이렇게 제처럼 꾸미고요. 네온펫 또 꺼내줘. 네임펫도 꺼내고 한번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걸 준비하고요. 자, 하면서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바나나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바나나님 있네요. 바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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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저희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냉 몰라요 지금? 갑자기 내여에서 냉으로 변했어요. 귀여워졌는데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자, 혹시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냉. 아, 네. 좋아요. 자, 가족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따라오죠. 좋습니다. 자, 저희 아늑한 집에서 멋지게 프로포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집과 멋진 펫. 그쵸? 저를 멋진 얼굴. 얼굴까지 바다님은 저랑 과연 사귀어 주실까요? 자, 좋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바나나님. 좋습니다. 자, 멋진 집과. 자, 과연. 왔다, 왔다, 왔다. 바나나님 왔고요. 자, 혹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과연 유비 모습과 디자인 모습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 이게 아닌데? 심장이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어?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꼭 저 사람 아니면 내 심장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자, 원래 모습이 변하고요. 자기야, 그런데 미안한데 아까 네가 봤던 그 뉴비가 그게 나야. 너 팻만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 우리 헤어져. 하고도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짜피 뭐? 헤어져도 돼?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좀 달랐어, 그치? 뭔가 반응이 달랐던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도 만나보죠. 좋아요. 아리님이다. 아리님이다. 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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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하기시는 거 맞죠? 네. 오. 그래, 착하신데요? 자기암. 갑자기요? 내가 어디가 좋아? 물어보죠. 응. 내가 어디가 좋아? 전부다? 우와! 내가 거지라도 좋아? 오, 좋은데요? 내가 껴지라도 좋아? 거지라고 쓴 건데. 그러니까 거지라도 좋아? 응. 오. 당신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간 여자입니다. 너무 좋다, 아리암. 자기암, 우리 집으로 갈래? 자기암, 우리 집으로 갈래? 따라와. 응. 좋다. 이념엔 아닌가? 아니야! 저거가! 안 돼! 아리 어딨어, 아리? 아, 아리가 또 없어졌어. 아리. 아리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저를 계속 버리고 가? 왔다. 아리님 왔습니다.
배당 들어오세요. 아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암 우와 이런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제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요. 진짜 멋지다. 와 착한데? 아리야 일로 와봐. 아리야 일로 와봐. 한번 예쁘게 웃어볼래? 웃어봐. 웃어봐. 너 표정이 지금 시무룩해 있어. 기다려봐. 와 아리가 저를 위해서 웃어준대요. 여자친구 한번 잘 구했구만. 설레이는데요 벌써? 과연 오 웃고 왔어! 아리가 저를 위해서 화장도 해주고 웃었습니다. 자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웃지마. 웃지 말라고! 정말로 반할 것 같으니까. 아 이분이 이해를 못하셨네. 자 잉여맨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 펫뚜 보여주고요. 멋진 걸로. 어? 물음표 쳤습니다. 저걸 알아보는 오? 건가? 이유는 알아보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타고요. 이런 거 타면은 뭐 이제 잉여맨인 거 확실하겠지? 아리님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분이시군요. 아리님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따뜻한 분이시군요. 펫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아리님 자 이분한테 너무 착하세요. 김니아분 자 이분한테 불가사리 그리고 멋진 휘기 패신 네온 강아지 줘야겠네요. 네온 강아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겉모습이 멋지고 템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본능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실험 카메라 한번 준비해봤고요. 멋진 모습일 때 여자친구를 사귀기에는 조금 더 쉬웠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잉여맨 네 그러면은 아리님과 같이 마무리 인사도 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